허리의 인파가 취리 인근 마을로 몰려든다. 하얀 가운을 입은 2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성당의 주교 미트라의 모양을 한 장식을 머리에 이고 있다. Küsnachter Klausjagen ist der wichtigste Tag für einen Küsnachter. Der Küsnachter Klaustag findet immer am Sankt Nikolaustag statt, am 5. Dezember. 종이에 성 니콜라우스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리고 잘라내 색깔을 입힌 이 장식품을 이곳 사람들은 이펠레라 부른다. 내부는 촛불을 밝혀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빛을 내도록 한다. 이 장식품들은 모두 개개인이 디자인하고 만들었다고 한다. Everyone by himself. So how long does it take to make one like this? 500 to 1000 hours. Really? Yeah. One is. 어느 것 하나 같은 문양은 없어 보인다. Ab Jahr 48 Jahre. Ja, ich war 16. Bruno. Ja. Eckenschule. 장식품은 꽤나 무거워 보였다. 네, 다시 드리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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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마을의 모든 불이 꺼졌다. 잠시 후 이펠레를 인 행렬이 엄숙한 불빛을 발산하며 도시의 거리를 행진한다. 브라스 밴드가 그 뒤를 따르며 축제의 흥을 돋운다. 뒤이어 트리 흐로 행렬이 마을 구석구석에 성 니콜라우스가 왔음을 알린다. 거리 행진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다. 검은 복장을 한 사나이가 보따리에서 호밀로 만든 과자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. 드디어 성 니콜라우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성 니콜라우스는 진짜 중세 시대로 돌아간 듯 기품 있게 발걸음을 떼며 마을을 행진한다. 성 니콜라우스는 오늘 밤부터 25일까지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.